우선 창원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소유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여러분은 쌈 싸서 드실 때 주로 어떤 양념을 많이 얹어 드시나요? 뭐 된장, 고추장, 쌈장. 그런데 여기 어떤 양념도 필요 없이 톡 쏘는 매운맛과 알싸함을 지닌 쌈채소가 있는데요. 경남 산청에서 만나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으로 쌈채소계를 평정할 주인공이 떴습니다. 한번 먹으면 코가 뻥! 입안이 뻥 뚫리는 시원함까지! 푸릇푸릇한 봄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는 고추냉이 쌈채소를 지금 소개합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이곳은 경남 산청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이게 바로 고추냉이 쌈채소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는 고추냉이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핏 보면요, 약간 머위를 좀 담기도 했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먹는 고추냉이, 이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예, 맞아요. 오. 예, 그거는 이제 근경이라고 물에서 재배를 하는 그 근경이고, 우리는 이제 쌈채소로 이제 쌈을 싸먹고 장아찌도 담고 뭐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경은 주로 물에서 재배하는 반면 잎은 땅에서도 재배가 가능한데요. 서늘한 기온에서 자라는 고추냉이 특성상 햇살에 민감합니다. 아침엔 푸릇푸릇하지만 오후엔 축 처진 거 보이시죠? 오, 그러네요. 어머니, 이상해요. 뭔가 향이 전혀 냄새가 안 나는데요? 그냥 이제 이거를 맛으로 느껴야 되지 향은 별로 나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죠.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과연 그 맛은요? 난다, 난다! 난다! 야, 점점 코끝으로 살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알싸하고도 맵싹한 맛! 입에서는 그렇게 뭐 매운 맛이 안 나고 줄기에서는 이 매콤한 맛이 토기의 맛이 확 올라오지야. 그렇군요. 이 쌉싸름함과 매콤함, 고추냉이 맛이 입에서도 난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고추냉이 쌈채소 수확에 나서봤는데요. 수확 포인트는 매운맛을 살리기 위해 줄기까지 함께 따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우와, 꽃이다! 오, 요 하얀 꽃이 활짝 펴있네요. 어, 너무 예쁜데요? 고추냉이 꽃이 냉이꽃을 닮아서 꽃이냉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어때요? 냉이꽃과 고추냉이꽃 서로 정말 닮지 않았나요? 다시 열심히 잎을 따다 보니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요. 아이고, 더워라. 아니, 나 요즘에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못해, 못해. 나 더 이상 못해. 너무 더워. 안 할래. 우리 신이 이기면 그만 따게 해줄게. 뭐? 어떤 거? 많아요. 게임! 콜! 좋지? 오늘의 내기, 이름하여 절대 음감 게임. 정확한 발음과 리듬으로 단어를 읽는 사람이 승리. 가, 고. 이혜원 아나운서 따라 나갔다가. 가위바위. 예. 오. 예. 시작.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 아,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됐는데.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고추냉이 쌈채소. 오! 예! 일하다! 요즘 제가 자꾸 지네요. 냉혹한 승부의 세계란. 고추냉이 잎을 따다 보니 땀은 물론이고 허리가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도와주는 건 우리 어머님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저를 위해 만찬을 준비해 주셨다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지글지글 이 소리 들리시죠?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양식 장어구이와 거뜬바삭 소금 촉촉한 삼겹살. 푹 삶아 야들야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돼지 수육까지. 고추냉이 쌈채소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뭐 이런 보람이 있었겠네요. 장어랑 먹으면 궁합이 좋나요, 어머니? 예. 예. 장의 토기의 비린 맛이 있어가지고 고추냉이로 싸 먹으면 그 비린 맛을 없애주고 또 많이 먹게 되고. 아. 예.
이 조합 궁금하네요. 이 고추냉이 특유의 향이 싹 피어나는데요. 와, 요렇게 먹으니까 진짜 그 매운맛이 살짝 나는 게 좀 뭐랄까요? 우아한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추냉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고추냉이 쌈채소만 있으면 그냥 요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고기에 감칠맛을 올려주는 입장아찌, 매운맛이 배가 되는 꽃대장아찌, 쌈밥으로까지 먹을 수 있다니 고추냉이 쌈채소의 변신이 무궁무진하죠. 뜨거운 밥에 젓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호박잎 쌈 싸먹듯이 약간 예. 그런 느낌인데 어머니 허, 감사합니다. 사르르 너가 내려요 사르르 최고죠. 진짜 잎이 약간 부드러운데요. 줄기에서도 적당한 아삭함이 살아있는데 매운맛이 약간 좀 더 뽁 떨어졌어요. 이 뜨거운 게 열이 가면은 이게 사라지거든요. 매운맛이. 그때는 데쳐서 쌈을 싸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생으로 맵싹하게 데쳐서 부드럽게도 먹을 수 있는 고추냉이 쌈채소. 여러분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추냉이 쌈채소만의 이 특유의 향이요. 네. 아우 정말 매력 있어요. 아우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어머니. 네. 우리 고추냉이 쌈채소는 이런 겁니다.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어머니. 쌈하면은 상추, 깻잎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고추냉이도 같이 항상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아한 매운맛이 있고 아삭한 맛이 있습니다. 고추냉이 쌈채소 많이 찾아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우아하고도 알싸한 그 맛. 봄을 맞아 푸릇푸릇한 고추냉이 쌈채소로 밥상 위를 한번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